여당이 지난 1월부터 강한 지표로 일관해 왔습니다. 2월이 되어서는 저희 전당대회를 소개해놨지만 오로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노이 정상회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탄 국회로 일관하는 여당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할 기회를, 또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를 숙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끝끝내 발로 걷어찼습니다.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1차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여당에 기댈 게 없다, 그리고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결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운명을 거행할 수 없는 그런 국가안보의 초유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일자리 제한이고 양극화의 대참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수습할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무고하게 여당에게 당신들 책임을 인정할 기회를 주고, 무고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도 여러 가지 중재안을 계속해서 저희가 뭐 바른미래당을 중재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여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회담 결렬로 인한 이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도, 국가 안보의 혼란 상황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일종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이 자신의 기회를 거둬찬 이상 저희가 국회의원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조금 이따 바른미래당이랑 의논해서 같이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국회 소집 요구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임위를 통해서 현재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고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최소한의 도리를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 요구서 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문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손혜원 의원 쪽에 결국은 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을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것은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김태우 특검,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책임 경중을 묻기 어렵지만 김태우 특감반 관련된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소명원 국정조사, 그리고 또 조혜주 선관위원 철회, 또 김경수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미진 부분 등 굉장히 많은 사안이 있지만 여당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주 최소한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조차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 끝끝내 문체위 등의 문체위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이렇게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뭐 문체위 등 청문회 한다고 해서 뭐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상임위 열어서 잘 따져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한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말한 대로 조건 없이 상임위 여는 쪽으로 결론인데요. 민주당이 말한 대로 아니죠. 민주당은 조건 없이 상임위 열면서 이러이러한 법 통과시켜달라, 뭐 여야 정상 협의체 해달라, 요건이 또 주저리 많은 편인데요. 뭐 이거는 저희의 결단에 의해서 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 상임위에서 정말 가열차게 이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질책하고 이 저희가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조건은 전혀 충족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상임위 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이나 또 경제 상황이나 녹록하지 않은 것이 맞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임위를 열고 또 이 최소한의 책임을 질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책임을 안 지려는 자세는 뿐만 아니라 물타기로 일관해왔던 걸 잘 알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재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김경수 수사가 매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조사단 회의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해서 김경수 수사 미진 부분에 관해서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요구했던 그런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국회 가정을 이상을 흡수하실 기회가 없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뭐 여당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탄력근로제 장애기간 연장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다만 여당 안과 저희의 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조정도 저희가 핵심 중점 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될 법안은 경제 살리는 지금 말씀드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문제, 최저임금 개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안보 관련해서도, 외교안보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남북경협 같은 것이 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기구법 개정 문제라든지 중점추진법안 패키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여당의 자세를 보면서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여당을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당이 걱정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잘못을 지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리고 야당의 어떠한 뭐 사소한 일을 물론 뭐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야당권과 같이 물타기를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제가 그 사소한에 정정하겠습니다. 야당권과 같이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결국 이 정권이 이 어려워지고 국민 마음에 멀어지는 것. 오늘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던데요. 제가 뭐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부터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힘들어지는 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회가 끝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거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그리고 여당의 그 어떠한 국민으로부터 외면되는 것 또는 일종의 지지율을 빠지는 것의 시작이다. 대통령 이거 소집 요구하는 거 원대 회동에서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소집 요구하겠다는 거 원대 회동에서도 그렇게 말...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도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정상화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자는데 이거는 뭐 조건을 붙여서 정상화 합의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결단으로 열겠습니다.